모두들 터라입니다. 카카오페이지가 런칭 이후 처음으로 원스토어에 입점했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원스토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스토어 같은 겁니다. 이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있고 원스토어가 또 있고요. 그렇죠.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원스토어를 검색하신 다음에 검색해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원스토어를 켜시면 다른 앱스토어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인데 이 원스토어는 우리나라의 3대 앱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가 있고 그걸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게 이 원스토어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폰을 쓰시는 분들은 두 개의 앱스토어를 쓰시는 게 익숙하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스토어에 왜 입점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원스토어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쌉니다. 네. 그래서 점유율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엔터뿐만 아니라 웹툰 전체가 좀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원스토어는 수수료율만 보면 원래 30%였는데 이거를 20%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수수료는 5%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몇 개월 동안 여러분께 매달 말씀드렸던 그 구글과 네.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한 뉴스와 딱 붙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좋은 장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애플이랑 구글은 아무리 싸게 다 할 수 있는 걸 다 해도 10%에서 15%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외부 결제가 허용이 되는데 그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 그냥 5%인 거예요. 우리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외부 결제를 막으려고 해서 벌어진 싸움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싸움이 거의 한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열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웹툰을 포함해서 뭐 OTT 서비스든 뭐든 다 네네. 통합해서 미디어 콘텐츠는 기존 수수료, 뭐 기본 수수료 20%인데 그거의 절반인 10%만 적용을 해요. 야. 앱 내부에서 결제를 해도. 공격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쿠폰, 뭐 프로모션 이런 거 되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 같은 건 되게 많이 뿌리고 네네. 그러니까 이거 쓰면 이득이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앱마켓 점유율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한 68% 정도 되고요. 애플 앱스토어가 17%인데 구글은 오히려 줄고 애플은 답보 상태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원스토어가 14.85%로 애플을 되게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엄청 많이 올랐죠. 원래는 한 10% 정도였잖아요. 네, 10% 아래쪽에 있었어요. 한 8% 9%에서 10% 못 넘나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거의 막 1.8배 확 네.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갑자기 확 올라가서 이제 애플 일로 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성장세가 카카오가 여기 들어가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카카오엔터 그 관계자분한테 물어봤어요. 원스토어 왜 들어가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앱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 접근성 제고 차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요. 앱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 접근성 제고 차원.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원스토어에. 네. 그러니까 두 개보다는 세 개가 더 편하니까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죠.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분기 실적 보고서 같은 것들을 좀 보면 매출이 좀 줄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연재 중인 작가분들은 많이 체감하고 계시긴 합니다. 여러 가지 기점부터 많이 좀 이렇게 줄었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다들 이제 밖으로 나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야구 보러 가는데. 엔드 코로나. 그러니까 그 탓이 엄청 큰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콘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쵸. 당연히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총량은 이게 웹툰 쪽에서 좀 빠져서 다른 데로 이동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어떤 카카오 입장에서는 경영 쇄신 차원에서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 이 원스토어라는 새로운 앱스토어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왜 안 들어갔을까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걸 보려면 그 원스토어의 지분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원스토어의 지분 구조는 일단 SKT가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KT랑 LG유 플러스 이 통신 3사가 53.9%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이버가 2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경쟁사잖아요. 경쟁사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스토어는 원래 네이버 지분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많이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우리를 올리는 게 좀 그런데라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바꾼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공격적으로 우리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닐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삼성폰 뭐 갤럭시 나왔는데 어서 팝니까? 애플 스토어입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너무 과한데? 너무 과한데? 너무 과한데? 만약 예를 들자면 그렇죠. 이제 LG 아, 뭐 프리집이 정도로 할까요? 뭐 하이마트 같은 데서 네. 하이마트 정도로 하시죠. 네. 하이마트 그죠. 네. 네. 갤럭시 어서 팝니까? LG 하이마트입니다. 네. 삼성이 아니고요. 우리도 공격적으로 가야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까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